이렇게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find me. 네.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.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조금 더 나눠 주시면 전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 예. 더 누리고 싶네요. 우리 목사님들의 경험도 나눠 주시면 네. 좋겠습니다. 네. 그런 일을 많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저는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. 알겠지. 꿈이라도 한번 꾸고 싶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예수님 꿈을 꾼 것은 50년 전 한 번뿐이 없었어요.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때에 따라 굶기도 하고 소위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한 일주일씩은 여러 번 했죠. 셀 수도 없을 만큼 했어요.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종수야 하고 부르는 음성도 못 들어봤고요. 나 여기 있다 하시는 말씀도 못 들어봤고요.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.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지 될 그때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. 근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봐서는 이 오른쪽이 좋은데 왼쪽을 택한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서 그게 후회스럽지 않은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는데 그 천사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때로는 제 아내가 있었고요. 제 아이들이 있었고요. 때로는 아주 연약한 교우가 내 눈에 비치는 교우가 있었고요.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속에서 만나는 그런 교우들이죠. 때로는 교회에서 중진으로 활동하는 장로님이 천사가 되기도 했었고요. 또 때로는 아주 열정적인 제가 어린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는데 어린이 교회가 필요하고 떠들어대기만 했지 저는 상당히 좀 심약한 사람이에요. 그 일 못 벌려요. 근데 제 옆에 하나님께서 천사 아주 열정적인 천사를 한 두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네. 그러니까 제가 그만둘 때가 이제 뭐 유명한 잡지는 아니지만 월간지 편집장을 할 때인데 그 확 여동댕이 치고 오늘 갑자기 나 이제 그만둬 하고서는 가서 어린이 교회 한다고 교파도 교단도 없는 어린이 교회 다섯 자로 교회를 시작한 것도 내 결정이라기보다 옆에 그 열정적인 일꾼들 둘이서 저를 부추겨서 돌이켜보니까 아 그들이 천사였었구나. 저는 그런 정도입니다. 좀 너무나 좀 신비한 멋있다. 얘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최고로 신비한 제대로 만나세요. 목회하다 보면 이제 이런 위기들이 좀 있어요. 그때마다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. 목회자들은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. 저희 교회를 건축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도 실수한 면이 있었고요.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 준비가 덜 됐다. 두 번째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목회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. 그러니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. 그런 생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왔는데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교무처장이 전화를 했어요.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학기 강의를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일단은 제 정신이 없어. 그래서 강의 어렵다 그랬더니 근데 꼭 해주셔야 된대. 그래서 과목이 뭐냐 그랬더니 목회 리더십이래요.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. 웃으면서 이게 지금 목회 리더십 때문에 내가 그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목회 리더십을 강의해달라?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연락 주시죠.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나? 힘들지만 저에게 또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했거든요. 그걸 통해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. 그리고 공부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계기가 돼서 돌아보면 아까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. 하나님께서 저의 뭐 이름 불러주신 저는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도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. 네. 저는 한국에서 물론 우리 두 분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목회 경험도 짧고 저는 이제 막 한창 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? 그런데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.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원치 않는 오해 때문에 사람들과
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성도인데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. 다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산책로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제이라,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그 선명한 음성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. 사람 누구에게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쏟아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큰 제가 그 산책로에 앉아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.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지나온 너의 삶을 과정을 복기하라. 바둑에 보면 복기 있잖아요. 처음부터 이 수를 다시 놓으면서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게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하나 점검하는 과정 아닙니까?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새 출발을 하고 다시금 일어섰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다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. 너무 위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과정을 시리즈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금 저도 힘을 얻고 그리고 온 교회가 전화 위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